방정식 X세제곱은 1에 허근이라고 나옵니다. 허근. 실근은요, 누가 봐도 알아요. 뭐 집어넣으면 1 나오니? 1. 맞죠? 1 집어넣으면 1 나오거든요. 근데 허근은 지금 잘 몰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내용은 허근에 대한 성질을 배울 겁니다. 자, 일단 요거요. 틀. 외우면 안 됩니까? 외워도 돼요. 외워도 되는데 요거는 쌤이 또 다 프로가 정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바꾸는 형태도 나와요. 1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시험 나왔죠, 이번에. 요 인근 학교 중에서. 요게 1로 아니게 나왔어요. 8로 나온 거예요, 8로. 그러니까 이게 다 꼬이죠. 자, 그래서 방법적으로 한번 정리합니다. 보세요. 일단 첫 번째, X세제곱은 1입니다. X세제곱은 1, 요거 인수분해 볼 건데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이 조립제법 써도 됩니다. 쌤, 나 인수분해 기억 안 나는데 조립제법 써서 풀게요. 왜? 1 집어넣으면 명되는 거 아니까. 맞죠? 1, 0, 0, 마이너스 1을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1 집어넣으면 1, 1, 1, 1, 1, 1, 0 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나오거든요. 조립제법 써도 되는데 우리는 이 정도는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쌤이 거기서 인수분해 했어요. 이건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죠. 기억 안 나는 사람 또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3차는 1차와 2차로 쪼개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이 2차가 다시 뭐가 된다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다시 시키면 되고. 근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겠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허근이거든요. 자, 일단 봅니다. 내용부터 보세요. 일단 요거와 요거를 두 개 곱했더니 0이 됐어요. 두 식을 곱했는데 얘 두 개를 곱했는데 0이 돼버렸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얘랑 얘랑 곱해서 0 됐다는 말은 이미 너 머릿속에 알고 있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다? 0이다. 그러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는 1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요, 여기에서는 오메가 바라고 불러요. 자, 단 여기서 나오는 이 오메가는 허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자, 일단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러니까 1에 대해서 크게 언급은 없다. 됐어요? 그럼 이거 뭘로 외우냐? 잘 보세요. 외우기 쉬워요. 외우기 쉽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내용 들으면 쉽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잘 보세요. 대입입니다. 대입. 자, 대입이에요. 무슨 말이냐? 쌤, 어차피 지금 식은 이거예요. 이 식이나 이 식이나 이 식은 다 똑같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해가 1이니까 이 식에다가 x에 1 집어넣으면 0 되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이거 맞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1 집어넣어도 0 되죠. 여기에 1 집어넣어도 이 식 1 됩니다. 맞죠? 맞지? 근데 얘를 쓰진 않는다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쌤, 다른 말로 얘의 근 중에서 하나를 요 W 모양으로 하는데 오메가라 불러요. 오메가라고 할 때 이 오메가를 여기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될까? 됩니다. 왜 0이 되냐? 내가 이거의 해를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집어넣으면 0 되겠죠. 얘는 절대 0이 안 돼요. 오메가는 여식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오메가를 여기 집어넣으면 이거는 잔지 오메가 빼기 1이 돼버려요. 얘는 오메가 여기 집어넣으면 이 식이 0 될 거야. 맞지? 그래서 만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에요. 얘를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당연히 얘를 집어넣은 것도 적어주면 되겠지만 뭐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두 번째, 이거요. 여기 집어넣어도 됩니까? 되겠죠. 어차피 같은 식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빼기 1은 0이다. 맞죠? 또는 오메가 세제곱이 그래서 얼마다? 1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자, 이게 대입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기억이 돼야 돼. 이거를요, 달달 외우면 지금 내가 적은 1번이 뭔데요? 대입으로 만든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달달 외우게 되면요, 보면 x제곱은 1, x제곱 마이너스 1에서 약간씩 부 하나씩 달라요. 여기 보면. 맞죠? 일단 헷갈리는 것도 있어. 두 번째,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져 버리면 이게 1이 아닌 경우도 나온다는 거다. 1이 아닌 경우가 나와버리면 문제 풀 때 힘듭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방법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거는 뭐냐면요.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자, 근데 나는 이 통으로 되어 있는 3차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아니고 요것만 쓰겠다고. 요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에서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씁니다. 왜? 왜 여기에서만 쓸까요? 실수는 1이니까요.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 자체가 허근, 오메가 갖고 노는 거니까. 그래서 자, 똑같이 합니다. 쌤, 두 근의 합과요. 두 근의 곱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맞나요? 두 근의 합 어떻게 구합니까? 중간에 있는 거 부호반대. 두 근의 곱은요? 그대로. 맞죠? 그래서 이거 부호반대니까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 곱은요? 그대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얘예요. 이거를 달달 외우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지금 내가 이거하고 이식하고 차이에서 너한테 해준 거는 딱 하나야. 뭐 인수분해 한 것밖에 없어요. 당연히 인수분해 돼야 되겠죠? 지금 이 시점이라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저 앞에 1단은 있었던 거니까.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쌤, 여기 있는 얘는 뭔데요? 이거는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너희들이 만들었을 때 쌤, 엄청 중요한 게 얘거든요, 지금. 맞죠? 엄청 중요한 게 얘예요. 그러면 쌤, 얘들 가지고 만들었는데 얘들 여기 하나, 둘, 셋, 네 마리의 조건을 이어붙여서 만들면 식은 계속 나옵니다. 그 식 중에 하나예요. 저거를 더럽게 외우는 게 아니고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봐봐. 오메가 제곱이 얼마예요? 내가 요거 가지고 잠깐 만들어 볼게요. 이건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정리하면 돼요. 오메가 제곱은 쌤, 이거 이항하고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인데요. 맞나요? 아까 여기에 쌤 보니까요. 이 오메가 이항하면요. 보세요. 요 오메가를 이항했어요. 그럼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돼요. 맞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거든. 그러면 얘들 둘이 같을 거니까 당연히 모두 같을 것이다.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바가 같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걸로 만들어진 게 아,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가 같구나. 내 일부러 저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걸 외우는 게 아니야. 문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조합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바는요. 쌤, 여기 오메가 바 있네요. 그럼 이거 씩 넘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예식에서 변형되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쌤, 얘는 오메가 분의 1로 돼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써먹는 겁니다. 이거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1번, 2번에 대한 내용을 잡아야 돼요. 1번은 내가 가진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이 식의 해기 때문에 대입한 거고, 두 번째는요,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어디에서? 허근이 나오는 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버린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밑에 한번 또 적어볼게요, 쌤이. 또 적어볼게요. 자,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됐나요? 이게 완전히 똑같은 거면 내가 하나만 해주겠는데 여기 초과된 게 한 개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알고 있으라고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요. x 더하기 1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쌤, 여기에서 해는요.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에서 해를요. 그냥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잡을게요. 이건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맞죠? 오메가가 얼마인지를 구할 이유가 없어요. 알겠지? 그냥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하면 얼마구나. 오메가 제곱이랑 뭐랑 같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지금 쌤 딱 끊어보니까 이쪽은요. 실수예요. 실수.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정리한다는 거겠죠? 맞지? 그러면 첫 번째 똑같이 들어갈게요. 쌤, 얘 첫 번째 대입해볼게요. 대입한다. 일단 오메가를 여기에 대입하면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나와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오메가 여기 집어넣거나 여기 집어넣어도 되죠. 잘 보세요. 아까 여기는 두 개였지만 여기는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여기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너가 문제 풀 때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자, 오메가를 여기 집어넣으면요. 쌤, 오메가 3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모든 식은요. 너가 앞으로 문제 풀면 나오겠지만 차수가 높게 나오면 차수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차수를 끌어내릴 때 가장 좋은 조건은 1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문제 보면 생각하겠지만 1로 만드는 방법이야. 따라서 얘를 제곱한 오메가 6제곱이 1이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너가 나중에 써먹을 때 얘보다 얘를 더 많이 써먹습니다. 얘는 그냥 1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이율 안 적었던 거고 마이너스 1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를 양변 둘 다 제곱한 오메가 6제곱은 1이다. 이것도 필요해요. 두 번째, 똑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러면 애들 이제 알죠? 외우지 않은 애들과 외운 애들의 차이죠. 외운 애들은 초반에 외울 때는 이게 뭐였지? 마이너스 1이었나 플러스 1이었나 하겠지만 뭐 자기 따라 외우는 건 있어요. 외우는 건 있겠지만 일단은 자,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더하면요. 얘랑 더한 거는 중간에 이거 부호반대니까 얼마 돼야 돼요? 1 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지막이니까 얘도 1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푸는 거죠. 맞지? 요 내용 가지고 푸는 건데 다시 얘가 추가로 돼 있다는 거 언제?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요거 풀고 x의 제곱이 1일 때는 요거 보고 정리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서 풀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풀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결론은 그 내신 대비할 때는 다 외워져 있어요. 외워져 있는데 문제가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난이도 높은 문제를 따라가려면 이런 문제 식 정리 안 하고서는 못 풀어요. 알겠니? 그래서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되고요. 이거 이용해서 만드는데 이쪽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요.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차수를 끌어내리는 거야. 오메가 제곱을 2차를 1차로 변형시켜서 더하기 빼기 해가 마지막에 막 소거시키고 남는 놈만 딱 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차수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내용. 그거를 좀 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저건 잠깐 놔둘게요. 살려놓고 합시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x3제곱 1이래요. 쌤, x3제곱 1이면 내가 식 적으면 돼. x3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그래서 x-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지고 우리는 앞에 있는 x-1 신경 안 쓸 거고 뒤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가지고 문제 풀 거니까 얘를 해를 우리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로 둔 거고 한 번은 대입하고 한 번은 근과 계수의 관계로 요딴 식을 찾아요. 됐나요? 그럼 난 지금 이걸 안다고 가정하고 풀 겁니다. 내가 일부러 안 지웠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 뭡니다. 오메가 40제곱 나왔죠. 이 망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야. 차수가 높은 놈들은 차수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리기 가장 좋은 조건은 1인 놈을 찾는 거죠. 오메가 3제곱이 얼마였어요? 1이에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오메가 6제곱도 1이죠. 마치 양변을 3제곱했는 오메가 9제곱도 1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에 3의 배수만 들어와 있으면 전부 다 1입니다. 맞죠? 지수가 3의 배수라면 무조건 전부 다 1이에요. 그래서 1번 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자 바꿀게요. 그냥 바로 오메가 3제곱에 13제곱 곱하기 오메가죠. 굳이 바꾼다면 오메가 39제곱 곱하기 오메가 하면 오메가 40제곱 되니까요. 맞지? 근데 내가 왜 오메가 3제곱을 이용했냐? 얘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오메가예요. 그 다음 얘는요 또 3으로 나눠버리면 뭐 남아요? 오메가 제곱 남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오메가 3제곱에다가 6제곱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요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어차피 이놈들은 전부 다 1이야.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건 뭔데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이해됩니까? 차수 다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했더니 이놈이랑 이놈이랑 똑같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며. 맞지? 그럼 얘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 답은 뭐 돼야 돼요? 0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차수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자, 봐봐. 지금 그 문제에서는요. 요거 11밖에 없죠. 맞지? 근데 고등부 문제들은요. 대부분 다 점점점 이게 나와요. 알겠나? 그럼 오메가에 뭐 99. 이게 지금 홀수니까요. 보니까. 맞지?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야. 자, 이런 문제들은요. 쭉 나열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규칙을 찾아야 돼요. 됐죠? 정신 차려. 자, 규칙 찾습니다. 일단 차수 끌어내릴 수 있는 건 내가 다 끌어내릴 거예요. 자, 일단 봅니다. 1. 얘는 오메가죠. 1차는 뭐 끌어내릴 게 없고 오메가 3제곱은 1입니다.
오메가 5제곱은요, 쌤이 아까 이제 했던 내용이니까, 지금 얘는 1번에 대한 요 식이죠. 요 식에 대한 내용이니까, 오메가 3제곱이 1이다. 그래서 3의 배수는 다 1이니까, 3의 배수로 나눈 나머지만 적어주면 돼요. 그럼 얘는 뭐 돼요? 오메가 제곱 되죠? 얘는요, 오메가 됩니다. 얘는요, 1 되고요. 얘는 오메가 제곱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3의 배수는 다 나눈 거죠? 그러면, 자, 일단 얘 한번 볼게요. 이거 얼만데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거 얼마예요? 0이죠. 어디 갔노?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요렇게, 뭐 요렇게 써도 됐겠다.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맞지? 0이죠. 결론적으로 뭐만 남아? 1만 남는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요런 식이 된다.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얘를 끊어갔어요. 0되는 거 눈에 보여요. 0되는 거 눈에 보이는데 지금 잘 모르니까 하나씩 푼 거야. 알겠죠?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3번 볼게요. 3번. 3번 보면 똑같이 됐는데 그냥 내가 바로 만들어도 이제 이해해야죠. 오메가 10제곱은 3의 배수로 나눠버리면 자 3으로 나눠버리면 3의 배수 빼지고 뭐만 남아요? 한 개 남죠. 그래서 오메가. 그 다음에 요거는요. 2차니까 그대로 놔둡시다. 일단 쌤. 얘는요. 2오메가 봐요. 오메가 봐 처음 나왔죠. 맞죠? 오메가 봐. 어디서 나오는데? 여기서 나왔잖아. 여기서 나왔잖아. 맞지? 나중에 바꾸면 된다. 일단 차수부터 1차로 바꿉시다. 분모는요. 오메가 더하기 1이고요. 자, 오메가 제곱도 아까 뭘로 바꿀 수 있었어? 오메가 제곱은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찾는 거야, 그냥. 내가 외워야 될 거는 4개예요, 4개. 요거 이해하면 아, 오메가 제곱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된대. 맞죠? 요렇게 되고요. 플러스 2 오메가 반대. 오메가 바 뭐였죠? 오메가 바 뭐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 결론적으로 아까 이거 두 개 같은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꿀 수 있었어? 5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아직 안 익숙하니까 얘는 뭘로 간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됐나요? 그럼 다 봐봐. 분자는요. 5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아니죠? 면 5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해도 되죠? 똑같은 거니까 동량이니까 묶어버렸습니다. 맞죠? 한꺼번에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까지 끄집어넣어도 되겠네. 맞죠? 안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이쁘게 하려고 1 플러스 오메가 바꿨어요. 그리고 분모는 지금 1 플러스 오메가네요. 약분해버리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5 되겠죠.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식 자체를요 정리시킬 때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요거를 끌어내려서 이런 형태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차수를 낮춰야 됩니다. 맞죠? 차수를 낮추는 게 목적이에요. 되겠죠? 차수를 낮추면 다 사라지니까. 됐나요?